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정희 작가의 단편소설 감호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작가는 2013년 한국소설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2016년엔 신예 작가에 선정되고 2017년엔 첫 소설집 사봉을 출간하고 2018년에는 현진건 문학상 추천작을 수상한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작가입니다. 오늘은 이 작가의 2019년 8월 한국소설에 발표된 감호소라는 단편소설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희 작가의 감호소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호소 최정희. 자동차는 비탈진 아스팔트 길을 힘들게 오르고 있었다. 경찰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는 핸들을 신중하게 움직였고 조수석에 앉아 목에 힘을 잔뜩 준 목사는 꼿꼿한 자세로 앞만 쳐다봤다. 뒷좌석에는 시커먼 제복을 입은 여경 두 명이 나를 중심으로 양쪽에 앉아있다. 차창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몸을 길게 뻗은 새털구름 사이로 새들이 자유로이 날고 있는 그 순간 눈물이 풍경을 짓뭉개버린다. 차가 언덕에 다다르자 단층 슬래브 집들이 고지의 점령군처럼 앞을 가로막았다. D자로 꺾어진 왼편 코너에 연고동색 3층 건물이 보인다. 그 건물은 낮은 지붕들을 호령이라도 하듯 우뚝 솟아 있었다. 벽에 붙은 타일은 3분의 1쯤 벗겨져 나가 버렸고 창문은 쇠창살을 바둑판 모양으로 조밀하게 덧대어 놓았다. 손톱으로 긁으면 인주빛 쇳가루가 후두둑 떨어질 것만 같다. 이불 굳건히 다물고 있는 출입구의 양쪽 여닫이 문의 모양새가 외부와의 접촉을 단단히 통제하고 있는 듯했다. 언뜻 보아 감옥 같은 느낌이다. 나는 일행과 함께 자동차에서 내렸다. 문 입구 오른쪽 벽면에 여성 청소년 보호 관찰소 서부지소란 나무로 만든 명패가 세로로 길게 걸려 있었다. 안경을 두른 여경 한 명이 손길이 많이 닿아 반지르르한 회백색 쇠 손잡이를 옆으로 돌려 문을 열고 얼굴을 슬며시 들이밀었다. 그녀가 실내로 들어가자 이어서 나머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다. 8평 남짓한 크기의 공간에 전경으로 보이는 젊은이 한 명과 노인 한 사람이 보였다. 여기 학생 한 명 입소시키려고 왔는데요. 안경 쓴 여경은 담담히 말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저 문으로 들어가셔서 쭉 사무실로 가시면 됩니다. 초로의 노인은 의자에서 급히 일어나더니 반듯한 자세로 머리를 90도로 숙이며 깍듯이 말했다. 바깥 건물의 모습과 노인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중첩되었다. 로봇처럼 서 있는 전경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 낮인데도 어두컴컴하고 눅진한 좁은 복도를 걸어가니 마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흰 바탕에 사무실이라 쓰인 검은 글씨의 명찰이 어슴푸레 보였다. 안경 쓴 여경이 노크하자 들어오시라는 높고 날카로운 말이 열어놓은 창을 통해 날아왔다. 실내로 들어가니 두 명의 여자가 책상 앞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저 여학생이 입소할 아이입니까? 여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솔자 여경에게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분은 학생의 보호자 신분으로 따라오셨습니다. 안경 쓴 여경이 목사를 지목해 손바닥을 펴 보이며 말을 건넸다. 검은색 바지에 녹갈색 카디건을 걸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자신을 실장이라고 말하고는 옆의 여자를 전도사님이라고 여경과 목사에게 부드러운 말씨로 소개했다.
서로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두 명의 여자 목에 걸려 흔들리고 있는 은색 십자가 목걸이가 유난히 번쩍였다. 나는 실내를 쓱 한번 눈으로 훑어보았다. 커다란 액자에 예서체로 새겨져 있는 성경의 시편 구절이 실내를 장악하듯 금세 눈에 띄었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각각의 명패에도 어김없이 십자가의 로고가 또렷이 새겨져 있었다. 곳곳에 십자가의 물결이 파도치듯 일렁거려 잠시 가벼운 현기증이 일었다. 실장은 오늘 소장님이 안 계셔서 인사를 드릴 수가 없다 하며 이곳의 수용자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곳 아이들 대부분은 소소한 죄를 짓고 들어온 아이들입니다. 큰 죄를 짓고 들어가는 소년원과는 다르죠. 아이들은 관리자와 보호자들의 허가에 의해 들어오거나 나갈 수가 있어요. 아이들 마음대로 들어오거나 나갈 수는 없어요. 철저한 통제 하에서 갱생의 길을 열어주는 곳입니다. 실장은 별다른 제스처 없이 단조로운 음성으로 계속 말을 이어가더니 끝부분에서 철저한이란 단어의 톤을 약간 올렸다. 내 보호자 자격으로 따라온 목사는 실장의 말을 듣고 착한 학생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인수인계 대장에 사인 좀 부탁합니다. 여경은 사인할 대장을 실장에게 내밀며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실장, 여경, 목사가 돌아가며 각각 사인을 했다. 그럼 우린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두 여경이 인사하고 나가려 하니 목사도 그만 가겠다며 나를 향해 잘 있으라는 말 한마디 툭 던지듯 내뱉고는 불이 나게 여경들 꽁무니를 뒤쫓았다. 마치 낯선 곳에 첫발을 내디딘 꼬마가 행여나 자기 엄마를 놓칠세라 불안한 마음으로 바짝 따라붙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다. 나는 목사의 행동에 쓴웃음을 지으며 나의 형식적 동행자가 되어준 그에게 차가운 눈길을 보냈다. 그리고 소장 책상 뒤로 보이는 통유리로 시선을 옮겼다. 유리는 청정한 냇물처럼 투명했다. 이곳은 바깥의 쇠창살 창문과는 대조적으로 파란 하늘과 초록의 나무들이 훤히 보였다. 마치 거대한 유화 그림 한 폭을 벽에 걸어놓은 듯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찰나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날아오다 애석하기도 그만 유리에 탁 하고 부딪혔다. 아, 새된 내 목소리에 놀란 실장과 전도사는 내가 던지고 있는 쪽으로 얼른 고개를 돌렸다. 기절했는지 죽었는지 다쳤는지 알 수가 없다. 자그마한 새는 프레임 아랫부분의 돌출한 콘크리트 위에 미동도 하지 않고 몸을 축 늘어뜨린 채 쓰러져 있었다. 아마 새가 유리인 줄 모르고 무턱대고 날아가다 부딪혔을 것이다. 실장이 나에게 보호소에서 지킬 사항 몇 가지를 알려주었지만 떨어진 새가 자꾸만 신경이 쓰여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실장 말이 끝날 때까지도 새는 움직이지 않았다. 실장은 나를 데리고 사무실을 나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가방을 들고 실장을 뒤따라 2층을 지나 3층으로 올라갔다. 투박한 나무의 여닫이 문 위로 8호실이란 명패가 걸려있다. 실장이 이곳에서는 실루아를 꼭 신어야 한다고 하면서 검지로 왼편 코너를 가리키며 신은 저기 신발장에 넣어두라고 했다. 우리는 8호실로 들어갔다. 방 오른쪽에는 천장 끝까지 닿은 개인용 붙박이장이 4개가 놓여있고 왼편에는 책상 4개와 의자가 일렬로 나란히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실장은 내가 사용할 것을 지정해주며 높낮이 없는 감정으로 읊조렸다. 우선 필요한 것만 가져왔으니 나중에 부모님이 직접 짐을 가져오시든지 택배로 배달되면 그때 제대로 정리하고 오늘은 대충해. 그리고 공용 화장실과 욕실은 3층 복도 끝에 있어 당번이 되면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고 내일부터는 수업에 참석하도록 해. 나중 저녁 먹을 시간에 1층 식당으로 내려와. 지시만 해대고는 실장은 나가버렸다.
실장의 질질 끄는 슬리퍼 소리가 귀를 후벼파는 것 같아 손바닥으로 양 귀를 꾹 눌렀다. 가방을 열어 짐을 정리하다가 막스 뮬러의 독일인의 사랑이란 책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날 사촌 오빠가 내 방에 들어와서는 엄마 말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한번 읽어봐라며 나에게 책을 내밀고 나갔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림 동화책처럼 삽화가 너무 예뻤다. 그 책을 몇 번이고 보고 또 보았다. 뮬러의 책을 가슴에 꼭 안고 고개를 돌려 쇠창살로 막아놓은 창을 통해 바깥으로 시선을 옮겼다. 새떼가 하트형을 그리며 구름과 함께 물 흐르듯 날아가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차분한 대열이 지그재그로 틀어지기 시작하더니 희고 푸른 도화지에 거칠게 낙서라도 하듯 선이 마구 뒤엉켰다. 그러자 대열에서 이탈한 몇몇 새들은 창 끝머리에 걸리다 이내 창에서 사라져버렸다. 나는 목을 길게 빼 떨어져 나간 새들을 찾았으나 끝내 보이지 않았다. 남은 새의 무리는 혼란을 수습하고 재정비한 듯 승리의 V자를 긋고는 날아갔다. 문득 아까 떨어진 새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졌다.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현듯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온 죽음. 그때 찌르릉 하고 신경질적으로 종이 울어댔다. 그러자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더니 문을 열고 세 여자가 들어왔다. 실장님이 한 명 입소한다더니 왔구나. 안녕? 나 은지야. 이은지. 15살. 여긴 김수진 언니. 17살. 여긴 광남옥 언니. 18살. 내 이름은? 몇 살? 입에서 줄줄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스스럼없는 은지를 멍하니 쳐다봤다. 전미라, 15살. 나는 짧게 대답했다. 어머, 나하고 동갑이네. 우리 친구하자. 나도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살갑게 구는 은지와는 대조적으로 두 명의 언니들은 별 말이 없었다. 남옥 언니가 일어서더니 자기 캐비넷에서 베개를 끄집어내 한쪽 구석에 몸을 둥글게 말고 누웠다. 까만 머리카락이 물풀처럼 방바닥에 흩어졌다. 수진 언니는 자기 책상 서랍에서 뜨개질을 하는 도구를 꺼내더니 의자에 앉아 손으로 대바늘을 연신 움직거렸다. 손놀림이 매우 빨랐다. 앙증맞은 핑크빛 편물을 보아서는 아마 아기 옷인 것 같았다. 무슨 일로 여기 왔어? 은지는 다짜고짜 나를 바닥에 앉게 하더니 대놓고 물었다. 나는 좀 느닷없다고 생각하며 은지를 시무룩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뭐 그렇게 언짢아 할 필요까지는 없어. 속옛말을 확 터뜨려 버려야 안으로 상처가 곪지 않아. 은지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으나 초면에 입소한 사실을 말하기가 영 내키지가 않았다. 잠자코 있는 나에게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릴 때부터 부모 속을 좀 긁었지. 왜냐고 하면 나도 모르겠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왠지 왕 짜증나는 거 있지. 왜 친구 중에서도 나한테 아무 잘못 없는데 좀 미운 년 있잖아. 넌 그런 적 없니? 가끔 싸움도 하고 신경질 부리고 부모 걱정 좀 끼쳤지. 근데 그날은 누가 내 신경을 좀 건드렸거든. 그래서 두들겨 패버렸어. 실은 평소에 그 계집애가 좀 안 입고 왔거든. 잘난 체하는 꼴에 비위가 뒤집혀 욱 하고 올라오는 거야.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내가 생각해도 좀 심했나 싶었는데 두들겨 패고 오는 그날 우연히 부모의 대화를 엿듣게 된 거야. 존나 내가 울 부모 자식이 아니라 주워온 아이래. 세상 참 우습지? 그때 정신이 확 드는 거 있지. 그 후로는 얌전하게 굴었지만 이미 늦어버렸어. 졸라 재수없게. 나한테 맞은 그 계집애 부모가 한가락 하거든. 내리막길에서 또르르 굴러가는 돌멩이처럼 은지 말투는 거리낌이 없었다. 그럼 호적을 팠어? 나는 궁금해 재빨리 물었다. 아니, 아직은. 하지만
곧 호적이 정리되지 싶어. 친자식도 아닌데 관찰소에 온 골칫덩이를 누군들 자식으로 두고 싶겠니? 이제 난 고아가 돼. 마음을 비우니 오히려 편해. 은지의 태연한 태도가 되레 의아했다. 한참 혼자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 은지 말에 귀가 멍했다. 그러는 가운데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게 또 울렸다. 오후 6시에 저녁 식사가 시작된다고 실장이 그랬다. 은지는 자고 있는 남옥 언니를 흔들어 깨웠다. 언니는 밥 먹고 싶지 않다며 너희들끼리 가라 하고는 공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았다. 수진 언니는 뜨개질을 멈추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슬리퍼를 끌고 1층으로 내려갔다. 아직 해가 떠 있고 형광등이 천장에서 빛을 내뿜고 있지만 식당은 어두침침했다. 왁자지껄한 소리와 음식 냄새가 뒤섞여 숨막힐 듯 실내 공기는 텁텁했다. 일렬로 서서 식판과 수저를 들고 내 차례가 오기를 기다렸다. 조리 종사원이 밥주걱으로 쌀 보리밥 한 덩어리를 푸고서는 내 식판에 얹어주자 다음 종사원이 멀건 된장국을 퍼담아주는 것과 동시에 방울토마토 다섯 알을 준다. 그 다음 종사원이 감자탕이라며 감자 한 조각과 잘라진 족발 하나, 김치 서너 조각을 얹어줬다. 은지가 저쪽 끄트머리에서 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은지는 친절하게도 의자까지 빼내주며 앉으라 했다. 고맙다 하며 자리에 앉았다. 맑은 된장국을 한술 떠 입안으로 밀어넣고 꾸역꾸역 삼키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손으로 눈물을 얼른 훔치고 마음을 간신히 진정시켰다. 모두 재잘거리며 잘도 먹어댔다. 제과제빵에 신청하면 맛있는 건 많이 먹을 수 있어. 물론 만든다고 다 제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식사 시간에 모두에게 조금씩 제공되기도 하지만 눈치껏 훔쳐 먹어도 되거든. 근데 조리사 반에는 들어가지 마. 별로 건질 게 없어.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각자 먹은 식판과 수저를 씻어 물 빠지는 소쿠리에 각각 담아두고 3층으로 올라갔다. 남옥 언니는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 난 샤워할 건데, 넌? 온수 나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 아참, 오늘 수요일이니 저녁 예배가 있네. 일요일은 오전에 있고 실장님에게 얘기 들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닦고 세수만 하겠다고 했다. 저녁 8시가 되자 대략 40명 정도 되는 입소생들이 찬송가와 성경책을 들고 강당에 모여들었다. 은지는 방석 두 개를 가져오더니 바닥에 깔며 앉으라 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연단 위로 올라갔다. 옆에 앉아있는 은지가 교회 집사라 했다. 집사가 찬송가 150장을 펴라 하며 고개를 옆으로 돌려 피아노 반주자를 향해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반주가 시작되자 노래소리가 강당으로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노래가 끝나자 집사의 기도가 쩌렁쩌렁하게 공간을 울렸다. 집사는 철없는 우리의 어린 양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목놓아 부르짖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가 끝나자 이어서 목사가 앞으로 나왔다. 깔끔한 양복을 제법 맵시 있게 차려입은 목사는 성경책을 펴고는 요한복음 한 구절을 읽었다. 목사는 어린 양의 죄사함에 대해 일장 연설을 지루하게 늘어놓았다. 간혹 하품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꾸벅꾸벅 조는 학생들도 더러 눈에 띄었다. 연설이 끝나고 목사의 기도가 이어졌다. 다시 집사가 나와서 찬송가 487장을 펴라고 했다. 피아노 반주가 나오자 다 같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가 끝나자 목사의 축원이 이어졌다. 창공을 나는 거대한 새처럼 목사는 두 손을 위로 번쩍 들어 올리며 축원을 읊기 시작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으로 모두 힘차게 아멘 하니 예배가 비로소 끝났다. 귀신같이 정각 9시다. 입소생들은 바닥에서 일어나 방석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어수선하게 자리를 떴다. 은지와 함께 3층으로 올라가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넌 졸지 않고 열심히 목사님 설교 듣고 있더구나. 난 여기 와서 교회에 처음으로 와보았어. 무슨 까닭인지 마음이 푸근해져.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파. 그리하면 양부모가 꼭 나를 친자식으로 다시 받아줄 것 같아. 나 우습지? 은지는 천진하게 웃었다. 난 모태신앙이야. 교회가 정말 지긋지긋해. 그렇구나. 우리는 방으로 와서 잠옷을 갈아입고 각자 요를 깔고 자리에 누웠다. 밤 10시 되면 무조건 불을 꺼야만 했다. 나는 의자 쪽으로 몸을 바짝 붙였다. 은지는 내 옆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 낮의 그 새가 어찌 되었는지 다시 머리에 떠올랐다. 몸을 뒤척이고 있는데 남옥 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사라졌다. 집이 생각났다. 사촌 오빠는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두 말 할 것도 없이 공부하고 있겠지. 내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을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를 따라 교회에 드나들었다. 당연한 일인 줄 알았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만 알았다. 삼촌은 목사, 이모는 전도사, 외삼촌은 교회 집사였다. 목사의 설교가 지겨웠다. 잠이 와서 꾸벅꾸벅 졸았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엄마의 추궁이 시작되었다. 엄마는 집요했다. 손을 바짝 위로 쳐들고 반성하라 했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았다. 엄마와 지루한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 자아가 형성되면서 반항심이 싹텄다. 교회에 가자고 엄마가 나를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부터 엄마와 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6학년일 때 내 부모는 중학교에 다니는 사촌 오빠를 양자로 입적시켰다. 물론 나와 의논해서 결정할 일이 아니었다. 화가 났다. 거기까진 참을 수 있었다. 한데 부모는 나보다 오빠를 더 챙기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사건건 나하고 비교하며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식사할 때도 맛있는 반찬을 오빠 앞으로만 내밀었다. 오빠도 미안한지 괜찮다고 하며 내 앞으로 반찬을 슬그머니 갖다 놓기까지 했다. 그때 엄마의 심드렁한 표정을 누가 봤어야 했다. 우리는 복층으로 된 고급 빌라에 살았다. 1층은 부모가, 2층은 오빠와 내 방이 있었다. 오빠는 착해서 부모 말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교회도 착실히 다녔다. 거기에다 외모까지 준수했다. 언제나 나에게 따뜻한 시선을 건넸다. 그런 오빠가 좋았다. 아니, 유혹하고 싶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지도 모르겠다. 부모에 대한 일종의 반감이기도 했다. 새벽 6시에 사이렌 소리가 정적을 무참히 깨뜨렸다. 나는 일어나서 은지와 함께 어제 예배 보았던 강당으로 갔다. 어젯밤 숙직한 직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 함께 음악에 맞춰 국민 체조를 했다. 하나, 둘, 셋, 넷. 모두 팔을 휘두르고 몸을 움직였다. 눈이 풀어진 상태로 하품을 하며 뛰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마치 춤추듯 몸을 흔들어대는 아이들도 있었다. 아침을 먹고 사무실로 내려갔다. 실장이 나를 소장에게 인사를 시켰다. 소장은 50대 중반 나이쯤으로 보이는 통통한 여자였다. 인상은 그리 나쁘지 않았으나 목사처럼 지겨운 설교가 이어졌다. 듣는 척하며 어제 새가 떨어진 곳을 초조하게 기웃거렸다. 새는 보이지 않았다. 살아서 날아갔는지 죽어서 아래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다. 당장 바깥으로 뛰어나가 확인하고 싶었지만 나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 아니었다. 소장의 긴 훈시가 끝나자 실장은 A4 용지 한 장을 주며 시간표대로 수업에 들어가고 특별 활동은 선택해서 알려달라고 했다.
중학교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 검정고시를 중심으로 수업하니 열심히 하라며 교과서를 챙겨줬다. 사무실을 나와 무거운 책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다. 특활은 컴퓨터를 선택했다. 은지가 왜 제과 제빵을 지원하지 않았느냐고 뽀로통하게 물었다. 그냥 별로 내키지 않아서 라고 대답했다. 입소한 지 한 달이 지나 내 옷과 물건이 택배로 배달되었다. 내 부모가 직접 가져오지 않았다. 이런 곳에 오는 게 부끄럽기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부모를 이해하려고 마음을 다독거렸다. 남옥 언니는 왜 자꾸만 우는 거야? 매일이다시피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남옥 언니가 불쌍하고 궁금해 은지에게 물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와 오빠와 함께 살아왔는데 어릴 적부터 성폭행을 당했는가 봐. 누구한테 당했다는 거야? 아빠와 오빠 둘 다. 설마 친아빠와 친오빠가 아니겠지? 친아빠, 친오빠 맞아. 하여 언니가 죽여버렸어. 술을 실컷 마시게 해서 자고 있던 두 사람을 목졸라 살해한 거지. 어쩜. 나는 입을 벌리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사촌 오빠의 방문을 조심해서 열었다. 오빠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조금 전에 너무 무서운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냥 오빠 옆에서 자려고만 했다. 오빠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근데 오빠가 나를 끌어안았다. 오빠가 싫지 않았기에 저항하지 않았다. 어쩌면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부모가 미워 은근히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는지도 모르겠다.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부모가 들어왔다. 오빠는 잘못했다고 울면서 고개를 아래로 숙였다. 나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일본에서는 사촌과 결혼이 가능하다는 말까지 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아빠가 나를 심하게 때렸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 반 아이 한 명이 내 얼굴을 보고는 귀신 같다고 놀려댔다. 어제 일이 겹친데다 이것저것 기분이 몹시 상한 상태였기에 그 아이를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들겨 팼다.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낙엽이 둥글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그렇게 똑같은 나날들이 지루하고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관찰소에 온 지 3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손을 뻗으면 도무지 잡힐 것 같지 않은 모호한 시간들이었다. 나와 은지는 검정고시를 치르고 중학교 졸업증을 받았다. 남옥 언니와 수진 언니도 우리와 함께 고검에 패스하였다. 은지는 양부모로부터 호적을 떼어나왔지만 의연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남옥 언니는 여전히 침울한 표정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수진 언니는 시종여일 뜨개질에 여념이 없었다. 나는 그동안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다. 물론 부모 역시 여기를 방문한 적이 없었다. 내가 가끔 집에 전화를 해도 엄마는 썩 반가워하지 않는 말투였다. 오빠로부터 받은 책 독일인의 사랑을 수십 번 읽었지만 오빠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창밖을 내다봤다. 전에부터 흙덩이 위로 잔풀이 드문드문 올라온 제법 큼직한 플라스틱 화분 하나가 길가에 버려져 있었다. 근데 오늘 보니 비둘기 한 마리가 버려진 화분 위에 속옷이 앉아있고 그 옆으로 알 두 개가 덩그렇게 놓여있었다. 알 색깔이 달걀처럼 하얗고 크기는 메추리알보다 약간 컸다. 비둘기가 낳은 알이라 생각했다. 비둘기는 한동안 알을 물끄러미 쳐다만 봤다. 꽤 오랫동안 그러더니 갑자기 비둘기가 몸을 움직여 두 알을 자신의 품속에 집어넣고 품기를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그 비둘기가 어찌 되었는지 궁금해 창을 통해 바깥을 내려다봤다. 하지만 비둘기는 보이지 않고 두 알만 화분 위에 덩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비둘기가 알을 품다 어디로 갔는지 잠옷 신경이 쓰였다. 화분의 알과 비둘기가 걱정되어 오전 내내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수업을 마치자마자 얼른 3층으로 뛰어올라가 창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다행히
화분 위에 비둘기가 그대로 있었다.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뿜었다. 알은 비둘기 품 안에 있을 거라 생각하며 쭉 그곳을 응시했다. 한데 벼랑간 비둘기는 두 알을 자신의 품에서 떼어내더니 부리로 알 하나를 꼭꼭 쪼아대기 시작했다. 껍질이 부서지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겉면을 타고 흘러나왔다. 그리고 비둘기는 내용물을 연거푸 먹어댔다. 너무 놀란 나머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며칠 후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비둘기 옆에 새끼 한 마리가 알을 깨고 나와 있었다. 미라야, 빅뉴스야. 다음 주부터 일본어 특활 시간이 처음으로 생긴댔어. 어느 날 은지는 호들갑을 떨며 다가와 말했다. 그게 어쨌다는 거야? 이번에 오시는 쌤이 누군 줄 알아? 누군데? 대학생 오빠야. 군대 안 가는 대신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왜 뭐라더라? 대체 군복무 말하는 거야? 그래 그래 맞아. 아 이게 웬 떡이야? 입소한 지 거의 3년 만이야. 그거 장애인들이나 하는 거야. 불구자거나 불치병에 걸린 이들이거나. 그런가? 신이 난 은지는 내 말에 갑자기 풀이 죽어 고개를 푹 꺾었다. 그러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나에게 사정하듯 졸랐다. 미라야, 그래도 우리 함께 일본어 배워보지 않을래? 심심하잖아. 오랜만에 남자 구경도 좀 하고, 응? 은지가 하도 귀찮게 졸라대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나는 그러자고 했다. 땡큐, 땡큐. 은지는 내 볼에 뽀뽀를 해댔다. 야, 누가 보면 랩이라 놀리겠어. 나는 웃으며 소리쳤다. 오늘은 일본어 첫 수업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은 후 잠시 휴식을 취하다 은지와 함께 일본어 수업에 들어갔다. 교실 안으로 들어가니 12명의 여자아이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있었다. 그때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모두 그쪽을 예의주시했다. 선생님이 안으로 들어오자 아이들의 눈이 일제히 선생님을 따라갔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사촌 오빠와 너무나도 닮았다. 훤칠한 키에다 피부도 하얗고 선한 눈빛이 영락없이 오빠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수업을 맡게 된 이재희입니다. 선생님은 차분한 어조로 자기소개를 했다. 근데 선생님 이름이 여자 이름이네요. 은지가 말하자 학생들이 와 하고 웃었다. 선생님도 따라 웃었다. 모든 만남에 있어서의 첫 대면이란 서로 어색하기 마련이고 상대에 대한 탐색전 또한 필요하지요. 여러분에게 좀 미안한 말인데 사실 선생님은 여기 오기 전까지 약간 망설임이 있었어요. 관찰소란 것이 범죄에 노출된 평범하지 않은 아이들을 모아놓은 곳이기 때문에 왠지 그런 류의 아이들과의 만남이 썩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보니 쓸데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웃을 때 눈가에 비치는 여러분들의 선한 눈매가 그냥 평범한 아이들에 지나지 않네요. 여기 들어와 처음으로 상쾌한 감정과 함께 야릇한 호기심 같은 것들이 차올랐다. 칠판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쓴 선생님은 혹 상의할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좋으니 연락하라 했다. 나는 노트 한쪽 귀퉁이에 또박 적어놓았다. 선생님은 일본어 50음표를 프린트한 용지를 각각 나누어주고는 간단한 일본어 인사말 몇 개를 흙판에 적어나갔다. 아이들이 공책에 따라 적기 시작했다. 일본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같기 때문에 단어만 암기하면 빠른 시간 내에 회화가 가능합니다. 특히 50음표만 확실하게 외우면 일어가 아주 재미있어지니 힘들더라도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쌤, 누가 그걸 몰라용? 영어도 단어만 암기하면 회화가 되거들랑요? 그 암기가 그러니까 문제면 문제지용. 내가 말하니
아이들이 와와 웃었다. 선생님도 함께 풋 웃어버리고는 나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 순간 갑자기 북이라도 쳐대듯 가슴이 쿵쿵거렸다. 눈처럼 하얀 피부와는 대조적으로 유달리 새까만 선생님 눈썹을 보니 마치 내 앞에 오빠가 서 있는 착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나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전미라입니다. 조금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내 이름을 차분히 밝혔다. 뭐라? 내가 미라라고? 어휴 무서워라. 갑자기 왜 이리 서늘하지? 선생님은 난데없이 농을 던지고는 목을 뒤로 젖혀 껄껄 웃었다. 학생들도 따라 웃어댔다. 나도 덩달아 웃어 젖혔다. 초면의 서먹서먹함이 싹 날아가고 딱딱한 분위기가 좀 누그러졌다. 나는 책상을 두 손으로 탕탕 치며 쌤 놀리지 마요 하고 소리쳤다. 야 이제 히잇 그러지 마. 내가 선생님의 농담을 이내 받아치자 교실은 아예 떠나갈 듯이 웃음소리가 커졌다. 선생님은 처음에는 그 뜻이 무엇인지 눈치를 못 챘는지 잠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곧 알아차렸는지 씩 웃는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한때 죽어라고 공부만 했지만 거기에 반해 현재 별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 뼈 빠지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저는 심장이 좋지 않아 대체 군복무를 했는데 복무기간이 반쯤 남아 여기를 지원했어요.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했지만 써먹을 때가 마땅치 않아요. 취업도 오리무중이고요. 삶을 마음껏 즐기세요. 죽어라 공부하는 것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책 많이 읽고 여행 자주 다니며 풍부한 세상 경험을 가져보세요.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게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웃나라로 배낭여행이 가능하고 짧은 시간에 회화가 가능한 일본어를 우리 다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교실이 아예 떠나갈 듯이 웃어대던 학생들은 웃음을 멈추고 선생님 말을 신중하게 경청했다.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도 몇몇 보였다. 미라야, 쌤 너무 멋져. 너 넘보지 마. 내가 먼저 찜했어.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나오면서 은지는 확인하듯 나에게 몇 번을 다짐했다. 에라 선심 썼다. 그래 알았어. 너 가져. 첫날 일본어 수업은 그런대로 괜찮았고 선생님 모습에서 사촌 오빠가 연상되었지만 짐짓 모른 채 하며 쿨하게 말했다. 어머 고마워. 역시 넌 내 절친이야. 은지는 마냥 즐거워하며 내 양볼을 두 손으로 비벼댔다. 양부모와 호적을 정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은지의 쾌활한 태도가 어째 좀 의문스러웠다. 아니, 어쩌면 속으로는 가슴을 때리며 울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일본어 선생님을 보면 사촌 오빠가 자꾸만 떠올랐다. 1호 수업이 있는 날은 어김없이 오빠가 준 책을 펼쳐봤다.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하나요? 왜라니? 말이야, 어린아이에게 왜 태어났느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꽃에게 왜 피어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나는 서로 껴안고 입맞춤하고 있는 아름다운 사파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오빠는 조금이라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아마도 엄마 눈치 보느라 나에게 연락하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교실 안으로 들어가니 공기가 탁하고 시끄러웠다. 조금 뒤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자 떠들고 있는 아이들이 제자리로 가앉는다. 우리는 서로 일본어로 인사했다. 이젠 제법 자연스럽게 회화가 아이들 입에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나는 처음과는 다르게 수업에 별 재미가 없었다. 사촌 오빠를 닮은 선생님을 매번 보니 오빠가 더욱더 보고 싶어졌다. 오빠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오빠 폰으로 전화해도 받지 않았다. 모든 게 시시했다. 세 장에 꼼짝없이 갇혀있는 처량하고 암담한 내 현실을 보니 슬그머니 화가 치밀었다.
앞에 앉아있는 학생이 싫다는데도 내가 그 아이의 머리를 마구 헝클어뜨렸다. 선생님이 몇 번 눈짓을 주며 쳐다봐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전미라, 왜 친구 공부 못하게 머리를 만지고 그래? 선생님이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넌 다른 수업 시간에도 이런 식으로 하니? 아니면 일본어 시간에만 이래? 나는 또 침묵했다. 선생님은 나더러 교실 뒤로 가 서 있어라 하고는 수업을 계속 진행했다. 선생님이 한창 수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서름이 복받쳐 올랐다.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다 아예 교실이 떠나갈 듯이 서럽게 울어댔다. 누가 보면 대단한 체벌이라도 한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이었다. 수업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에 선생님은 학생들을 내보내고 나만 남으라 했다. 우는 이유가 뭐야? 그렇게 서러웠어? 선생님은 나에게 휴지를 건네며 물었다. 휴지로 코를 풀며 눈물을 닦아냈다. 일본어가 하기 싫어? 정 하기 싫으면 그만둬도 돼. 이깟 잃어. 안 해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 하지만 하고 싶은 아이들까지 방해하면 그건 곤란하지 않겠어? 왜 수업 시간에 매일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계속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 물음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할 수 없이 나를 좋게 몇 번 타이르고 일어섰다. 우리는 바닷가에 봄 소풍을 갔다. 태양이 서쪽으로 넘어갈 즈음 바다 위로 햇살이 빗질하듯 내리고 있었다. 쏟아지는 금빛 줄기가 부서지는 파도에 닿아 물결은 눈부시게 반짝거렸다. 갈매기가 자유롭게 바다 위를 비행하고 있었다. 모래 위에 앉아 일몰의 바다를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강렬하게 일었다.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바닷바람을 밀치며 힘차게 내달려 나갔다. 내 뒤로 전경 두 명이 쫓아오며 외쳤다. 도망간다! 잡아라!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 모래밭이라 속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힘껏 달려나갔다. 그 순간 누군가가 허수아비처럼 두 팔을 양옆으로 쭉 뻗으며 내 앞을 가로막았다. 달리다가 멈칫하고는 그의 팔을 피해 옆으로 달아나려 했다. 그때 뒤쫓아오던 전경이 내 팔을 힘껏 잡아챘다. 한데 나를 막은 사람은 다름 아닌 일본어 선생이었다. 씨팔놈. 씩씩거리며 선생님을 향해 욕을 날렸다. 미라야, 내가 여기 웬일이니? 얼떨떨한 표정을 한 선생님이 나에게 물었으나 나는 대답하지 않고 선생님에게 눈을 흘기며 전경에게 양팔을 잡힌 채 끌려갔다. 미라야! 나는 매번 뒤돌아보며 선생님을 매섭게 째려봤다. 서쪽 하늘의 해는 보이지 않고 청자색 구름덩이가 듬성듬성 떠 있었다. 그 일이 있고서부터 나는 아예 일본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다. 오늘 일본어 선생님이 너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셨어. 해서 이제부터 내가 일본어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거라 했고 바닷가로 간 그날은 봄소풍 간 날이었다고 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할 말이 있다고 잠깐 너를 데려오라고 하셨어. 나 가기 싫어. 미라야, 그러지 말고 선생님께 소개말을 한번 해봐. 또 누가 알아? 내 고민을 해결해 주실지 모르는 거잖아. 은지가 하도 사정하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은지와 함께 교실로 내려갔다. 선생님은 은지에게 고맙다 하며 자리를 좀 비켜달라고 했다. 그때 왜 도망가려고 했지? 앞으로 내가 너에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도망간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아. 선생님은 내 팔을 살며시 끌어당겨 의자에 앉히고 조용한 어조로 말을 끄집어냈다. 도망가려는 이유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널 여기에 잡아두지는 않았을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 나는 선생님에게 적의에 찬 시선을 던지고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두서없이 서럽게 울부짖었다. 전 3년 동안 한 번도 집에 간 적이 없어요. 오빠한테 당한 건 나라고요. 여기 23살 언니들도 간혹 있어요. 나도 그 나이들 때까지 꼼짝없이 여기에 있어야만 할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나도 처음에는 부모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여기 들어오니 우리 부모는 좋은 편이더라고요. 하여 반성도 좀 했죠. 하지만 3년간 이곳에 있어야 할 정도로 내 죄가 큰 걸까 하고 언젠가부터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한 번도 집에 간 적이 없고 부모와 만난 적도 없었다고요. 밑도 끝도 없는 말이 솔기가 툭툭 터지듯 내 입에서 튀어나왔다. 선생님은 탁자 위로 손을 뻗더니 화장지를 뽑아 나에게 건네고는 내 어깨를 토닥이며 오빠에게 당했다니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내 말을 듣고 도무지 상황을 종잡을 수가 없었던지 부모의 연락처를 물어서 받아 적었다. 이해할 수 없네. 내가 살인자도 아닌데 3년 동안 집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는 게 정말이니? 뭔가 석연치가 않았는지 선생님은 진지한 어조로 물었다. 선생님이 교실 안으로 들어왔다. 새들이 지저귀듯 경쾌한 공기가 실내에 떠다녔다. 선생님과 학생들은 반갑게 일본어로 인사를 했다. 밑장, 교, 도테모, 기레이다네. 미라야, 오늘 정말 예쁜데? 센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나에게 우우우 하며 환호를 보냈다. 분위기가 오늘따라 더할 나위 없었다. 아주 쉽고 간단한 문장이지만 처음으로 선생님과 일본어를 주고받으니 기분이 좋아졌다. 며칠 전부터 내가 일본어에 관심을 좀 보이며 공부한 덕택이었다. 일요일에는 시간이 많으니 밀린 공부도 하고 독서도 좀 하도록 해요. 특히 고전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선생님, 독서하기 싫어요. 책만 보면 잠이 오거든요. 또 일요일은 강당에 모여 예배도 보아야 하는걸요. 지겨워요. 목사님 설교가 정말 지루해서 잠이 와 죽을 지경이에요. 학생 한 명이 불만스러운 말투로 소리쳤다.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 종교는 자유니 안 가도 되지만 안 가면 은근히 불이익이 따라요. 그래서 귀찮아도 억지로 가죠. 수업이 끝난 교실은 휑했다. 선생님은 잠깐 머뭇거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와 긴 통화를 했지만 어머니 생각을 바꿀 수가 없었어. 내 오빠가 외국으로 유학을 가기 전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그러셨어. 소장님과도 대화했지만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어. 힘들겠지만 고검을 패스했으니 빨리 대검에도 합격하여 미래에 원하는 학과를 스스로 선택해 내 삶을 설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공부가 정 하기 싫으면 기술을 익히면 되고 여기는 제과, 제빵, 요리, 미용, 편물, 컴퓨터 등 다양한 자격을 갖도록 도와주고 있잖아. 무료로 숙식 제공해다 검정고시 공부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 자유의 제약이 좀 따르겠지만 다 생각하기 나름이야. 내 부모는 여기에 기부도 많이 하시는 훌륭한 분이라고 실장님이 그랬어. 부모도 다 깊은 생각이 있으신 게지.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잘못되기를 바라겠니? 선생님은 마치 성경을 읽듯 읊조렸다. 여기 부모들 다 센 부모 같은 줄 아세요? 감옥 기간이 끝났는데도 귀찮으니 넣어버리고 재혼에 속 시끄럽다고 넣어버리고 돈 없다면 넣어버리고 우리 부모는 명절날에 절 부르지도 않아요. 모든 게 오빠 때문이에요. 사촌 오빠가 양자로 오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는 애초에 없었어요. 부모는 오직 아들만 자식이에요. 친자식인 딸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가 봐요. 나는 선생님을 향해 소리쳤다.
미라야,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혼자야. 혼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살아나가는 방법밖에 없으니 지금은 아무 생각 말고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 선생님도 역시 다르지 않네요. 다들 똑같아. 나는 교실 문을 박차고 울면서 뛰쳐나갔다.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걸었다. 엄마가 받았다. 잘못을 얼마나 빌고 용서를 얼마나 구하고 죗값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3년 넘게 갇혀있을 만큼 큰 죄를 지었나요? 나보다 큰 잘못을 저지른 입소생들도 명절날 집에 가고 한 번씩 외출해요. 그렇게 불안하세요? 내가 묻자 엄마는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다. 어떤 식으로든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은지도 내 부모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누가 속 시원히 설명이라도 해주었으면 이렇게까지 답답하지 않을 것이다. 관찰소를 탈출하는 계획을 세웠다. 입소에 불만이 있는 아이들을 끌어모아 탈출을 은밀히 시도했다. 은지는 나가봤자 갈 곳이 없다며 거부했다. 밤이 깊어졌다. 두 명의 전경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한 명은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고 한 명은 화장실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거의 한 달가량 매일같이 허술한 틈만 노리고 있던 중이었다. 드디어 지금이 가장 적기였다. 다섯 명이 중문을 열고 동시에 뛰쳐나갔다. 그때 하필이면 화장실에 갔다 오던 전경이 고함을 내질렀다. 아이 한 명이 그에게 뒷덜미가 잡혀 끌려갔다. 졸다가 놀란 전경이 벌떡 일어나더니 순발력 있게 또 한 명을 붙잡았다. 나머지 세 명은 탈출에 성공했다. 나는 그 길로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대문 앞에 서서 열어줄 때까지 배를 끊임없이 누르고 대문을 난폭하게 꽝꽝 찼다. 고급 빌라촌으로 다세대가 정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에게 방해가 되는 게 부끄러운지 아빠가 얼른 문을 열어주고는 택시비를 지불했다. 실내로 들어선 나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졌다. 화병이 날아가고 리모컨이 날아가고 휴지통이 날아갔다. 벽에 걸린 그림 액자도 집어던져버렸다. 엄마도 오빠도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거실 장식장을 열어 번쩍거리는 글라스도 사정없이 집어던졌다. 쨍그랑 하고 유리가 조각조각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때 엄마가 뭔 소리를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던지는 것에 모든 걸 집중하느라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다시 입양한 아이라는 말이 언뜻 내 귀전을 스쳤다. 그때서야 행동을 멈췄다. 무섭도록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그때 엄마가 똑똑히 말했다. 넌 우리 핏줄이 아니니 당장 나가. 지금까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 한마디로 인해 모든 의문이 풀려버렸다. 나는 말없이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공중전화로 이재희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꺼져 있었다. 사촌 오빠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꺼져 있었다. 모두 알고 있었는데 나만 몰랐었다. 무작정 걸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덤프트럭이 불빛을 번쩍이며 클랙슨을 빵빵 울려댔다. 몸을 슬쩍 피했다. 다시 저 멀리서 경적을 울리며 무서운 속력으로 트럭이 다가왔다. 나는 재빨리 트럭을 향해 몸을 날렸다. 마지막 장면이 좀 충격적이었죠. 자기가 지금까지 왜 버림받듯이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는지, 감호소에 있었던 3년 동안
가족들이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는지, 왜 그동안 집에 한 번도 가지를 못했는지 그 이유가 마지막 부분에 잘 드러났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도요. 저도 이상했어요. 아무리 딸이 실수를 하고 한때 반항심으로 잘못을 저질렀기로서니 그렇게 완전히 버린 자식 취급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나서 저는 그 부모에게 더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신을 믿고 신에 의지한 삶을 산다는 그 부모는 자신의 핏줄이 아니란 이유로 미라를 버린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비난받아 마땅한 판인데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가족의 행동치고는 너무나 비열하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처지에 의문을 품던 미라가 해답을 찾고서 충격 때문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더구나 감수성 예민한 나이의 청소년에게는 더욱 그렇겠죠. 아마 자신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이며 누구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서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라에게 누구라도 진심 어린 관심을 가져주었다면 미라의 선택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 소설은 최정희 작가가 직접 관찰소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경험한 것을 소재 삼아 픽션으로 꾸민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감호소에서의 일상에 대해 조금 더 사실적인 묘사가 가능했었나 봅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오늘 소설 읽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정희 작가의 감호소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